안녕하세요. 그린라이프 센스입니다. 오늘은 배롱나무의 효능과 부작용, 먹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롱나무는 부적국가에 속하는 낙엽 부목으로 키가 5m 정도 되며 7월 중순부터 꽃이 피어 100일 정도의 긴 개화 기간으로 백일홍이라고도 합니다. 주로 관상용으로 많이 심는데 목백이홍이나 나무백이홍, 장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국화과의 백일홍과는 전혀 다른 식물입니다. 배롱나무의 잎에는 데카민, 디키닌, 라그스트로민, 라그린, 코딘을 함유하고 있고 열매에는 이 같은 성분이 더 강하게 함유되어 있다 합니다. 데카민은 항진균 작용이 있으며 디프테리아균에서도 효과가 있고 잎가슬기에도 항균 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배롱나무 씨앗에는 마취 성분이 들어 있다는 실험 보고가 있고 뿌리에는 시토세롤이 있는데 치통과 이질에 효과가 있습니다. 배롱나무의 효능. 나이가 들수록 편불통이 자주 있으신 분, 갱년기 여성들의 모든 수술엔 특효제로 백발이충 효과를 본다고 한다. 오줌포태는 방광근육 이상, 염증, 세균 감염, 심신이 흐려졌을 때 나이가 들어 생기는 병증으로 이런 질환을 해소하는 명약으로 알려져 있으니 꼭 기억해둘 약재입니다. 또 습진, 염증, 가려움증에도 효과가 있고 잎을 다려서 이질이나 급성황달 수반한 급성간염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식물을 재배할 때 아침 햇살을 보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가지가 동쪽으로 뻗는 이유는 아침 햇살을 보기 위함입니다. 그 동쪽으로 뻗은 가지를 채취하라고 하면 동쪽으로 힘을 뻗치기 때문에 약성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혈작용이 뛰어나 참출혈, 치질에도 효과가 매우 좋다고 합니다. 꽃은 지혈 소종의 효능이 있어 한방에서는 월경가다, 장염, 설사 등에 사용합니다. 약용 방법으로는 잎과 가지, 뿌리와 꽃을 모두 약용으로 설수 있습니다. 여름과 가을에 수피를 채취하여 빛에 말려 쓰고 뿌리는 연중 채취 가능하며 맛은 쓰고 뜯으며 성분 평합니다. 말린 약재를 배2 내지 5g씩 200cc 물에 달여서 복용하고 외상이 되는 말린 약재를 가루로 해서 상처에 뿌리거나 꽃을 집지어서 붙이면 됩니다. 오줌소태, 자궁출혈, 항문출혈, 냉대하, 습진 등엔 생뿌리는 40g, 건조뿌리는 5g 정도를 달여서 하루 3번 정도 나눠 마시면 됩니다. 잎은 항균작용이 있어 이질, 습진, 외상출혈을 치료하고 나무껍질에는 흥분과 해열작용이 있어 하루 4 내지 12g을 물로 달여서 복용하면 됩니다. 불면증엔 잠자기 전에 말린 꽃 4g을 차를 우려 마시면 좋고 흰꽃이 약성이 더 좋지만 흰꽃은 기한이 흐른 꽃도 상관없이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성질이 차고 마취 성분이 있어 냉증이 심한 사람, 임산부, 어린이는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 고맙습니다.
더 좋은 정보 알림에 노력하겠습니다. 윈라이프 센스였습니다.